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저는 2010년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작은 30평 가정집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설립은 최대한 안 보이게 숨기고 거실에 강대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방 한 칸에 4명이 잠을 자면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서 길거리 노방전도를 했고 밤마다 낮마다 새벽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작은 30평이었지만 주변 어르신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성도들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소망은 좀 더 넓은 상가로 교회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도 부족했을 뿐더러 이 상가 주인들이 교회를 임대로 내려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번 거절당하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개척 5년째 되던 해에 120평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이전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지역에 더 좋은 성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새로 이전한 상가 교회에서도 매일 새벽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노방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전을 건축해서 부흥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오게 됐는데 자기네 교회가 더 크게 성전 건축할 계획이 있으니 자기네 교회를 매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매매하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계획과는 달리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매매하게 되었고요. 저희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건축한 헌금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라고 감사하면서 낙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성전 매매를 못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까운 곳에 종교부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겨울에 땅을 파고 첫 삽을 떴습니다. 겨울 공사가 다들 어렵다라고 말렸지만 그해 겨울은 봄날씨처럼 따뜻해서 영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고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막았던 것입니다.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힌트도 주시지 않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개척 지금부터 1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할 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동안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청소하러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는 성도 40명이 개척한 지 10여 만에 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